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미웠다가도 또 숙어들고 미웠다가도 숙어들고 이러죠. 우리 엄마 참 바보 같은 인생 사셨다. 왜냐면 어머니 연세에 이렇게 다른 분들 보시면 부부 사이에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혼 문제라든가 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많은데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반반이야. 정말 지겨워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희한하게 소녀 마음도 있다? 이게 왜일까요? 좁은 지심도 약간 있고. 근데 엄마 혹시 아저씨가 첫 남자야? 첫 남자. 그첫 남자를 첫 남자 때문에 못 헤어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엄마가 그 우리 아버지 여기 젊으셨을 때 있지. 그때 그 파릇파릇하고 새록새록하고 막 그때 아기자기하게 잠깐 사랑했던 마음으로 지금 거의 한 40년, 30년 사신 거야. 근데 엄마 최근에 좀 집안에 시끄러운 일 있으셨어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막 난리치고 또뭐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은 그 어디서 뭐 빌렸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그거 갚아달라고 하니까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힘드시니까. 없죠. 우리도 모아놓은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모르게 집안에 요 근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식구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엄마 혹시 이혼 생각 같은 거 있으세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굴뚝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여기 가정을 보면 충분히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사이도 그렇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그 정말 젊었을 때 아저씨 사랑하신 그 소녀 마음으로 이걸 끌어오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혼을 해도 답이 없다. 이 말이 나와. 맞아요.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혼을 하시면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재산 분할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사시잖아. 근데 이 집은 그렇게 돼버리면 갈 곳이 없다 이 말이 나와. 가족은 서로 나갈 곳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저씨는 솔직히 바뀌진 않은데요. 요번에 아저씨가 본인이 뭔가 행동적으로 뭔가를 나쁘게 하셨나 봐, 식구들한테. 막 밥상도 퍼버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아빠가 이제 돈을 좀 요구하니까 식구들이 없잖아요. 줄 수가 없고 또 맨날 또 사고치고 그러는데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못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 내가 벌어 먹여 살렸는데 뭐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막 밥상도 없고 막뭐 집기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못볼 거를 그런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이제 확 선을 그은 거고. 근데 자손들도 지금은 내가 느꼈을 때는 아버지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해요. 지긋지긋하대.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마도 무서워해, 아저씨를. 왜? 그런 안 보였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희한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는 솔직히 이혼을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아저씨도 본인 스스로 놀랬어. 왜? 그동안에 이런 모습을 아예 안 보였던 아버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손들이 이번만큼은 이걸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본인들이 나이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들이 아니잖아, 이제 나이가. 그렇죠. 마흔 다돼 가는데.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아버지 연세 거꾸로 드셨나? 그리고 이제는 그걸 당할 나이가 아닌 거야. 안 보면 안 봤지. 이걸 선을 너무 정확하게 그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안 볼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어요. 다 그냥 아버지 보고 싫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이혼하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이런 행동을 했었어도 엄마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그냥 아버지가 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대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도 그렇게 될줄 알았던 거야. 습관을 잘못 들여야죠.
근데 이번만큼은 자손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대놓고 엄마 아빠 이혼하라고 난리치고 나 아버지 안 본다고 이래버리고 진짜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겁먹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요새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이제 좀 순해진 것 같고. 근데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신다는 생각은 있겠지? 엄마 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진짜 겁먹었어. 왜? 엄마가 이혼해 이러면서 하고 자손들도 이혼해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안 했어요. 이번에는 뭐 서류를 밀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뭔가 아저씨도 아 여기서 내가 이혼을 해버리면 돈도 없고 뭐 진짜 나가서 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손들이 자기를 케어해줄 좋은 아버지 이미지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그 애기 아빠가 자기도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거를 못 하실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저씨가 되게 많이 느끼신 것 같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한번 엄마가 좀 강하게 나가세요. 어? 나는 정말 못 살겠는데 당신이 요즘 조금 바뀐 것 같고 어?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걸 못 믿겠다. 어? 근데 나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마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손들이 다치는 게 싫다. 어, 이 꼴 저 꼴 이제 보여주기 싫다. 나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냥 진짜 당신 한 번만 믿어볼 테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이 이상으로 만약에 변화를 준다. 또다시 뭔가 화풀이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내가 소송할 거다. 이혼 소송 할 거다. 가진 거 없어도 나는 그렇게 딱 얘기해. 나는 애들이랑 살면 돼. 애들이 나랑 같이 산다 했어.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해. 어, 너는 너대로 나가 살아. 돈이 있든 없든 나가 살아. 이제 안 보란다. 애들도 당신 안 보겠다는데. 아. 그렇게 하셔야 돼. 왜 진짜 지금은 이혼을 하셔도 우리 어머님도 솔직히 말해서 자손들한테 가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 돈 가지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나가서 혼자 사실 여력도 안 되고 어머님이 몸이 솔직히 건강해야 일도 어느 정도 하시는데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 그래서 고민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무당으로서 아저씨를 느꼈을 때 정말 겁먹어서 내가 진짜 이런 행동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충격받으셨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죠. 충격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도 진짜 고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저씨가 이런 마음도 안 느껴지고 그냥 예전처럼 원래불래 하면서 넘어갈 사람이었으면 엄마 갈 데 없어? 이렇게 어떻게든 돼. 이혼해. 이렇게 하겠는데 아저씨가 진짜 이번에는 아 이러다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나 남는 거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마음 먹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는 것 같지가 않고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얘기를 하시고 자손들 불러다가 딱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가 정식으로 자손들한테 어머님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는 소리 듣고 각서를 받으면 그거는 각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쓰시고 자손들 앞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 자손들도 조금은 아버지로 다시 대할 수 있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저씨가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있잖아요. 버릇이고 습관은 맞는데 왜 충격요법이라고 요번에는 아저씨도 막 저질러 놓고 한 거를 분명히 술기운에 그랬지만 보셨을 거야. 자각을 하셨을 거야. 해놓고도 자기가 겁먹었었어. 뭔가 모르게. 상황이 맞아요. 겁먹은 것 같아 지금. 다쳤죠 아저씨. 뭔가 유리에 베였든지 뭔가 다친 걸로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 충격받고 겁먹었었어. 그러니까 유리를 이렇게 치다가 약간 비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때까지는. 근데 요번에 좀 되게 많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진짜 나쁜 거지만 오히려 아저씨가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바뀔 만한 상황이 만들어서 너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서 물어보기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혼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손들이랑 얘기를 잘 해보시고 결정을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식들한테도 보기 좋고. 솔직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나와. 솔직히 이혼해놓고도 엄마 맨날 울 거야.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옛날에 어렸을 때그 애틋함 하나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도 진짜 대단하신 거야. 정말 인내를 많이 하고 살았죠. 사랑 없으면 못 봐줘. 미워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도 또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대단하신 거야. 어머 진짜 고생하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캐리어 책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